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시간대에서든 안전한 실내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달청 혁신 시제품 기업 CQX입니다. 네, 저희는 음장감지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기존에 상용되고 있는 침입감지기, 화재감지기를 대체하여 사각지대 및 음영지역이 없으며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이상을 감지하여 우리 국민의 재산 보호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음장 분석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초기에 화재와 침입을 탐지하고 360도 전방위 감지 및 차폐물 후면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전용 앱을 사용해서 쉽게 감지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AI 스피커나 보안 카메라, 스마트폰 가전기기 등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디지털 방식으로 감도를 조절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화재 및 침입 예방이 가능해져서 감시 공간의 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음장 센서는 절대적인 온도값이 아닌 온도의 변화량을 감지하여 패턴을 분석하기 때문에 과열과 같은 화재 전조 증상을 감지하여 화재 발생 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리의 반사 및 회절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감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집, 사무실, 업무 공간 등 우리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은 항상 편안해야 하고 또 안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CQX는 스마트한 센서와 특허받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시간대에서든 안전한 실내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처음 음장감지 솔루션을 개발했을 때는 판로가 참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제품을 만들었다 해도 음장감지 솔루션이란 제품은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한 매우 낯선 제품이었고 저희 회사 같은 벤처기업에서는 마케팅에 큰 예산을 들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요자 제한형 혁신 시제품 지정 구매 제도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시범 사용을 제안해왔고 혁신 제품 인증을 획득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는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혁신 제품으로 선정됨으로써 조달청에서는 박람회, 홍보 영상 촬영 등 국내 벤처 회사 단독으로는 진행할 수 없을 만큼의 마케팅 환경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저희 CQX에서는 음장 센서 솔루션이 혁신 시제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수조달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앞으로 관공서나 지자체에 많은 보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2020년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발생 건수는 38,65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평균 106건의 화재가 난 셈인데요. 이를 비용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최선책은 빠르게 감지하고 조기에 대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화재와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